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영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33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김신우,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네, 테슬라 CEO 그리고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일란 머스크 그리고 페이스북 그 모회사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이 둘이 격투기 경기를 벌인다고 그래요. 예, 네, 격투기를 벌인다고 그러고 뭐 어제는 또 황당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체급별로 봤을 때는 저기 테슬라 CEO 저 일론 머스크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마크 주거버그, 그러니까 현 메타 CEO 같은 경우에는 유단자입니다. 아, 그래, 유단자예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거네. 아, 그러니까 격투기 유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몸을 단련을 오래 해왔다고 들었고요. 네. 그냥 뭐 CEO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둘이 붙었다.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CEO가 체급상에서는 좀 앞서지 않나. 네. 네. 이게 근데 싸움이 이 격투기를 설마 할까 좀 의아해요. 이게 그냥 쇼업 같기도 하고. 뭐 사실 근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뭐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워낙에 기이한 인물이니까요. 근데 네. 뭐 저기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침착하고 뭐 이런 쪽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너드 아닙니까? 너드? 그러니까 네? 이른바 그냥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처럼 생겼잖아요. 뭐 좀 예, 그렇기도 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도발을 했을 때 저희 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뭐 대놓고 그냥 어 그래? 맞받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장소를 예. 정하라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죠. 저커버그가 장소만 정해라. 굉장히 이거 흥미진진한 게임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나 기자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어쨌든 제 예상으로는 이 대결이 성사가 될 것 같고요. 아 정말요? 아,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실질적으로 같아요? 아마 다른 뭐 그냥 일반 기업인이라든지 유명인이었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마 유치를 해서 이제 그래서 뭐 저 UFC에서도 라스베거스의 그 UFC 회장도 네. 일단은 두 사람한테 다 이제 의견이 있냐 이렇게 싸울 의향이 있냐 물어봤던. 둘 다 싸울 의향이 있다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지금 그 일정을 좀 조율을 하고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사가 예. 될 거라고 봐요, 전. 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사업가들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저커버그. 아, 그럼요. 이들이 격투기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사건 자체가 이제 전 세계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벌써 이렇게 붙을 의향이 있다. 그런 의사를 보인 것 자체가 이제 이목을 끌고 있는데, 뭐 인물이 인물인 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목이 이제 주목이 쏠리고 UFC까지 이렇게 끼어들어서 제대로 이제 판을 벌이겠다는 그런 모습인데, 아 10억 달러라고 그랬나요? 이게 판돈이 뭐 10억 달러까지 네, 그 그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저기 UFC 데나 화이트 회장이 이제 만약에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페이퍼뷰라고 네, 하죠. 그거를 페이퍼뷰. 예, 페이퍼뷰를 한 100불로 100달러로 지금 책정을 하겠다. 어유, 예, 높네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심판은 저기 조로건 팟캐스터이자 그 UFC UFC 진행자로도 유명한 그 조로건이 심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일 것 같아요? 둘이 싸우면. 글쎄요, 저도 약간 체급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길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커요. 네네 그랬죠. 약간 자기가 월러스 기술에 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월러스가 덩치 큰 바다 코끼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깔아 뭉개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게 정말로 성사가 된다면 두 엉망장자가 현피를 뜨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피예요. 네, 현피예요. 네, 정말 네. 보고 싶어요, 저도. 8월에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장. 당장 다음 달이네요. 일단은 정해진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은 네. 뭐. 머스크나 저커버그도 지금 현재 수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또 공교롭게 같은 주짓수 이제 그 스승이 갔다면서요. 예, 스승이 같이 해서 같은 스승 아래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스승이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 키가 181인가요? 어, 그 정도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마크 저커버가 170. 네, 그렇죠? 굉장히 170. 외소. 그러면은 11cm 차이가 나고 또 게다가 그 몸무게에서 좀 일란 머스크는 살이 좀 찐 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좀 일란 머스크가 선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렇게 트위터에 그 성기 대결을 하자. 성기 뭐를 뭐 뭐라 그랬어요, 유나 기자.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 저도 이거를 기사를 이제 뭐 김나연 기자가 일단 쓰기는 했어요. 아, 나연 기자 예, 기자를 썼는데 예. 아, 트위터에 보면, 진짜 글을 올렸던데. 네, 올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게 그래서 잘못 올린 거가 이게 그 남자의 성기를 얘기를 하는 그 네. 영어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어 잘못 썼나 하고 제가 잘못 읽었나 하고 이제 다시 봤더니 이제 원문 그 트위터에 있는 원문을 찾아봤더니 네. 정확하게 적혀 있고 뒤에 이제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모티콘, 예, 이모티콘으로 이제 줄자 자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아, 진짜 일란 머스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로 그게 누가 더 큰지 보자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너 지금 너 키부터가 체격 자체가 나한테 그,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너는 깜냥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저도, 비하하는 발언이죠. 네, 저도 그걸 네. 봤거든요. 네. 이게 말씀 그대로 이모티콘에다가 자를 쟀다는 것은 야 누가 더 큰지 보자예요. 근데 이제 지금 격투기 대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은 이제 섹슈얼리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야 너는 요만하다. 그러니까 키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나한테 잽이 안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굉장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뭐죠? 그 스레드. 예, 네. 스레드를 스레드. 지금 했는데 그게 지금 트위터의 대악마잖아요. 지금 네. 스레드 네. 다 상당히. 등록했나요? 아 저는 아직 저도 아직 안 했는데 네. 예, 스레드가 지금 출시 5일 만에 1억 명 돌파했다고 네, 그러죠. 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저기보다 많아진 건가요? 트럼프 트루소셜보다? 그네 풀소셜은 뭐 네, 여기에 낄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서로 간에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트위터 그렇죠.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쾌하거든요. 그 스레드가 나오면서 그 10%가 빠져나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액을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단 말이죠. 55억 달러를. 그렇죠. 예. 네. 근데 거액을 들여서 해 왔는데 이거를 자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이제 트위터의 미공개 파일들을 이제 공개하려고 아, 그렇죠. 했던 예.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좀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머스크가 스레드를 홍보해주지 않았나 그렇죠. 아, 일란 머스크가 되려.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주크버가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좋게 쓴 것 같고 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버럭하면서 자꾸 이 스레드를 언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광고 효과를 낸 게 예. 아닌가. 예. 노이즈 마케팅이죠, 뭐.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방 먹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게 이 스레드, 아 그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SNS를? 페이스북부터 시작했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네.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스레드에 가입을 하시면 인스타 메인 그 프로필에 밑에 스레드 연동 링크가 떠요. 아 그럼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되나? 누르면 들어갈 그러니까 수 있게끔. 스레드를 등록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이제 계정을 그렇죠.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뛰는 인스타그램 네. 사용자들이 자동적으로 그렇죠.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가입을 한 것 같네. 네네. 네, 지금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기가 지금 이득 본 게 얼마입니까? 메타 네.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근데 테슬라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도 올해 주식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메타는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150%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80% 뭐 그 정도 근데 지금 뭐 테슬라가 더 많이 올랐죠. 저희가 테슬라가 그 올랐다, 뭐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예. 일단 단가 자체가 다르고, 아 그건 그렇지만, 예, 예. 그리고 만들어진 그 주식에 상장된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튼 어쨌든 둘 다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예. 아니 그럼 메타가 작년에 되게 헤맸던 걸로 기억해요. 많이 메타가 헤맸죠? 굉장히 많이 헤맸는데 왜냐면, 올해 이제 그 AI 때문에 그렇죠. 좀 덕을 좀 보고 있는데 광고 수익이 그때 얼마나
정말 타격 많이 받았죠. 네, 타격이 커가지고 예. 그때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주저앉았던 걸로 기억하네요. 근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이 1억 명 도달하는 데는 2년 반이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ChatGPT, 네. ChatGPT도 두 달 걸렸는데 그 스레드가 5일 만에 1억 명 돌파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그 저기 일론 머스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트위터가 그래도 아무래도 더 좋은 이유가 이제 트위터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검열을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이제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스레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열을 하지 않을까? 페이스북 검열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뭐 페이스북은 일단 페이스북을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좀 한물 간 SNS가 그렇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고 약간 좀 나이 어르신 분들이 그리고 좀 좋아하는 좀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이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제가 스레드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두 개만 봤을 때도 좀 보수적인 SNS라는 느낌을 좀 봤거든요. 정말 네. 사진 올리고 피드 올리고 그다음에 광고성 이런 거는 좀 제한은 그 뭐 요즘에는 광고들이 많이 올라갑니다만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제되는 네. 그래서 네. 좀 트위터보다는 좀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 보니까 비슷하게 올랐네. 테슬라는 150% 올랐고 그리고 메타는 135% 올랐습니다. 은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둘이 붙으면 누가 일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체급이 일론 머스크 CEO가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붙으면 일론 머스크가 이길 것 같고요. 보도국 분위기는 일론 머스크 쪽으로 많이 기우네요. 근데 보니까 그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저커버그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 아,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일에는 머스크가 저커버그를 또 이렇게 도발했는데요. 그 성기 길이 말 그대로 성기 길이 대회를 하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저커버그는 남자답지 못한 겁쟁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이걸 보면서 약간 농담하는 건가 싶었던 게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레드의 인기 때문에 기존 트위터 유저들을 다수 잃은 상황이고 더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뭔가 격투기 대결하자는 것도 그렇고 조금 유치하다. 약간 뭐라고 하지? 네, 유치하다. 먼저 하자고 한 건 결국엔 일론 머스크였죠. 저커버그가 아니라. 그렇죠. 저커버그는 네, 그렇죠. 받아준 거고. 네. 아니, 사실 근데 저커버그는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굉장히 진중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CEO 중에 한 명이고 섣불리 그런 그 망발을 할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저커버그 아까 뭐 은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딱 저기서도 드러나는 게 너는 나한테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부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데서 지금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근데 그 실리콘밸리가 일론 머스크화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들어서면서 CEO들이 괴짜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회성이 없고 사업 외에 최대한 말을 아꼈던 그런 CEO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래리 페이지 뭐 이런 은둔형 테크 아이콘들과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는 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 돈 자랑을 좀 많이 한대요. 뭐 최근에 연인한테 엄청난 다이아몬드 반지 준 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브라이언 체스키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데 에어비앤비 CEO인데 그 보디빌더에다가 역도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테크 분야 리더와의 벤치프레스 결투를 최근에 또 신청했대요. 예, 그래서 뭐 유행인가요? 예, 좀 이렇게 달라요. 보면은 예전에 그런 CEO들하고 이렇게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른바 그 일론이제이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화 현상이 코로나 이후 성장이 정체된 실리콘밸리 빅테크 경영진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커버그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 저커버그에 한 표를 던지는 게 예. 이게 저커버그가 그래도 주짓수를 꽤 오랫동안 했고 예. 또 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지역 대회 출전을 해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짓수라는 게 타격보다는 이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주짓수는 아니지만은 저도 유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유도에서 잡히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잡히고 타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잡는 이게 어쨌든 이런 UFC 그 철장 케이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잡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좀 저커버그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둘의 대결 페이퍼뷰로 하면은 돈 주고 볼 겁니까? 황 기자?
저는 봐야죠. 이 언제 또 보겠습니까? 신우 기자도 돈 주고 볼 의향이 있어요? 페이퍼뷰로? 네, 볼 것 같아요. 네. 은서 기자도? 저는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연아 기자는? 네, 저도 볼 의향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민주당 대선 후보 사실상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으로 그렇게 이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다른 후보, 다른 민주당 후보 복병이 떠올라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해서 여론조사 세 군데에서 20%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마한 이유, 출마의 변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약회사, 그러니까 제약회사 그리고 군수산업, 그러니까 대자본이 국가, 미국, 그리고 양대 정당, 언론 매체를 모두 장악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부패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와 중산층, 그리고 유색인종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전통적인 진보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출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이 사람은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분은 44%나 나왔다고 그래요. 연아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그 후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케네디 가문. 네, 케네디 가문의 그런 후광도 있고, 또 이 케네디 주니어도 그 환경 변호사로서 활동을 네. 하면서 이제 또 좋은 이미지들, 그리고 이게 많이 쌓아왔고, 또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사람 민주당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공화당의 그런 성격들, 보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정통의 그런 민주 진보의 그 색깔을 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다음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넘어서 나갈 정도까지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네, 맞아요. 네, 20%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좀 한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뭐 어떤 행보가 펼쳐질지, 또 그리고 혹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를 대신할 뭐 차기 대선 후보로서는 정말 좀 괜찮다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바이든이 휴가 중이죠? 휴가 중인데 그 빛이 해변가의 모습 나타나는데 굉장히 이게 좀 노쇠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정말 예. 정말 할아버지시죠. 예. 그래서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죠? 네. 예, 조카고, 그 아버지는 이제 로버트 F. 케네디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둘 다 이제 암살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또 공약을 내세운 게 또 CIA 없애겠다고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왜냐면 항상 자기는 CIA에 그 암살 당할 그 대상이 되어 왔다라고 네. 밝힌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네. 이 CIA가 있는 한 이 제대로 이제 정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제 좀 비판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암살 당할 위험이 있고 그 전에 이제 CIA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또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득권이 좀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황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자체에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보고요. 네. 예, 뭐 지금 68살이시거든요. 네. 68살이신데 그 뭐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한 너무 고령은 아니고, 또 뭐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젊지도 않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신민아 기자께서 짚으셨습니다만 중도 진보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그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되 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가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뭐 당장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붙느냐 이건 아니고요. 네. 예. 왜냐하면 현역 대통령이 그 재선에 나설 때는 암묵적으로 아무도 안 나가는 원래 그렇죠. 예. 그렇게 네. 이제 그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뭐 출마를 안 하더라도 이제 72살이 되시는 4년 뒤겠죠.
4년 뒤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기도 많고 그리고 뭐 또 민주당 색깔이 짙은 또 이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뭐 다만 정치 좀 경험이 없다는 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정치 명문가 출신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민주당의 호재라고 보고 네. 다음 대선 주자를 꼽자면 뭐 대표적으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네. 근데 좀 그거 가지고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분명히 뭐 론 디센티스다 해서 뭐 기라성 같은 공화당 후보들이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F 케네디 주니어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민주당의 호재라고 봅니다. 예. 케네디 주니어 보면은 이제 약간 포퓰리즘 같아요. 그 민주당 이제 우파 진영에서 이제 트럼프가 포퓰리즘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제가 볼 때 케네디 주니어가 좀 아웃사이더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서 메인스트림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불편하겠죠. 예, 네. 굉장히 불편해하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백신 거부론자죠. 예, 그 음모론자죠. 예, 백신 거부론자.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완강히 반대해왔고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백신 어린이들이 받는 그 학교 입학할 때 필요한 그런 백신들도 다 문제가 있다. 자폐증 환자들이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사실 저는 그게 좀 걸려요. 예. 그 백신에 대해서 좀 안티 백신이라는 예. 게 좀 걸리네요. 근데 이제 뭐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내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 말라리아 치료제잖아요. 논란이 됐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좀 센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기후 위기. 그러니까 네. 클라이메트 체인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싹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뭐 좀 본인이 또 이제 환경 네. 담당 환경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총기 난사 사건은 제약회사의 우울증 치료제 때문에 생겨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음모로 촉발된 거다. 뭐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조금 저는 이제 좀 동감되는데 5G는 미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제약사들을 싫어해요. 네네. 보면은 제약 그러니까 기득권을 딱 그 겨냥하는 발언들이에요. 그렇죠. 딱 한 거고. 네네. 그리고 또 국경정책 문제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제 불체자 600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600만 이상. 이 문제 있다. 국경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조금 보수적인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우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 또한 약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좀 다소 약간 흥미롭고 좀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약간 가문 전통에 맞게 민주당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 민주당 명찰을 달면서도 약간 공화당 중에서도 약간 극우파가 할 만한 공화당 지지자가 꽤 많대요 이분이.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반백신 운동가고 조 바이든 정부의 방향성에 반대를 맞아요. 하는 입장을 내고 네. 있어요. 또 이런 약간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트랜스젠더에 있어서도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트랜스젠더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환경 오염을 지목을 했대요. 아, 환경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일부. 환경 아, 근데 발언 자체가 너무 예. 가벼워요. 네, 그래서 약간 민주당에서도 약간 민주당은 친 트랜스젠더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도 이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거 아니야? 어린이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것 같던데 자녀들 그런 그 미성년자들. 네, 그것도 네. 그거지만 트랜스젠더 자체가 약간 하나의 병이라고 지금. 아, 하나의 병이라고 네, 말하는 간주를, 거잖아요. 간주를.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네요. 그쵸. 예, 거기에 있어서는 은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로버트 케네디 이분이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네. 또 주류 언론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다루니까 이분이 백신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백신과 관련해서는 자녀들도 이미 맞은 상태다 이렇게 아, 다 맞았대요? 네, 맞았다고 또?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코로나는 안 맞았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맞았어도 코로나19인지 하여튼 백신 자녀들이. 접종을 다 맞은 상태다 네. 코로나19였던 네,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CNN 설문 자료 같은 거에 따르면 두 후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로버트 케네디 이 후보 간의 격차가 론디센티스 주지사랑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로버트 케네디 이분이 이번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대선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공화당에서는 론디센티스가 있고 트럼프가 사실상 뭐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지만 이제 론디센티스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제가 다음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아니면은 개빈 뉴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들이 네. 이제 그 유력 후보로 이렇게 떠오를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분도 이제 나이는 생각은 해야 돼요. 뭐 이분 68이라고 그랬죠? 68살인데 네. 68살에서 4년 지나면 72거든요. 72에서 또 4년이 지나면 76이 되시나요? 그렇게 예. 되면은 당장 다음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되시지 않으면 예. 이 바이든 뭐 최근에 막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신다고 푸시업하는 영상 네. 아, 맞아요. 지금 저기 로버트 F. 케네디가 푸시업하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육. 조 바이든 근육. 대통령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쇠했다. 디스죠. 거, 네, 디스를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를 보여주시는데 예. 다음 차기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되시지 않으면 이분도 나이가 들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대선에 노려볼 법한 이제 대선 주자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니까 비트코인에도 25만 달러나 또 투자했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분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세요. 예, 비트코인에도 투자했고 뭐 좀 그러니까 이분의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분석을 한 언론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대기업과 자본 세력에 완전히 포섭돼서 이렇게 부패한 상태가 된 이유. 그래서 이들이 풀어놓은 온갖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들의 그런 그 오보, 뭐 가짜 뉴스 이런 그 언론의 행태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후보, 기득권 후보가 아닌 새로운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를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갤럽이 최근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1993년 이후 매년 미국의 주요 제도 그리고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조사를 해왔는데요. 가장 최근 조사에서 다 그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의회, 연방의회, TV 뉴스, 그리고 대기업, 미국의 빅기업들, 그리고 신문,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한다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7%, 11%, 14%, 16%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 케네디 주니어 이 후보가 이 정치의 경력이 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정치의 이 좀 안 좋은 부분들에 물들지 아직 덜 물들지 않았나.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는 또 변호사로서 이런 환경적인 공익적인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게 너무 뭐 극진보나 극우파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이성적으로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좀 덜 물들지 않았나. 그런데 다만 저는 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 정치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굉장히 혼란이 뒤따르거든요.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웃사이더, 그랬었고요. 네. 아 내년 아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도 네. 하고 근데 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목소리 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분 목소리가 네, 굉장히 듣기가 목소리죠. 굉장히 듣기가 네. 힘들어요. 네, 네. 너무 이거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일을 젊어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듣기 담배를 거북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담배 많이 피 목소리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걸걸하시죠. 아니, 그리고... 걸걸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새소리가 나죠. 새소리가 나죠. 네, 새소리예요. 쇳소리예요. 근데 담배도 안 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목소리를 어디서 내시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니 토론 때도 아니 이분은 그냥 인터뷰만 보려고 해도 되게 힘들어요. 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의사 전달하는데도 굉장히 큰 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땐 이분은 그냥 하나의 센세이션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개빈 뉴섬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다음에 그렇죠. 나온다고 그래도. 아 근데 사실 개빈 뉴섬도 너무 좀 정책은 이분이 저한테 제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일단은 네. 그래도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뭐 제가 민주당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예. 사실 개빈 뉴섬이 차기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아 공화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네. 뭐 나중에 봐야겠죠, 뭐. 예. 어쨌든 일란 머스크가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트위터 전 CEO죠. 잭 돌시가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 기반이 벌써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초록은 동색이에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흥미로 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도 흥미롭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미션 임파서블 7이에요. 아, 좋네요. 네, Dead Reckoning Part 1.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예요. 2억 5천만 달러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지금 그 주말 박스오피스. 야, 정말 티켓 파워가 대단하죠. 이 탐 크루즈가. 예. 예. 61세 아니요? 환갑 넘었잖아요. 예, 넘으셨죠? 예. 예. 지금 넘으셨습니다. 예. 62년생이십니다. 62년생. 얘네 톰 크루즈가 참 저희 아버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래. 정말. 톰 크루즈가 미국 할리우드 마지막 영화 슈퍼스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세요? 마지막이다.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 톰 크루즈를 능가할 만한 그런 이제 스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헐리우드의 황금기라고 뭐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액션 영화의 황금기다라고 하면 1990년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브루스 윌리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인디애나 존스 저기 누구시죠? 해리슨 포드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누굴까요? 저 브래드 피트도 있고 그 기라성 같은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미션 임파서블 그 원으로 등장 96년도에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인데 현재 레전드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마지막 영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미션 임파서블이 사실상 첫 번째 액션 영화였죠. 톰 크루즈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예, 그게 사실 뭐 탑건이 저건 아니잖아요. 탑건은 예, 액션 이제 영화는 조종하는 네. 거고 뭐 그런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미션 임파서블 1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재미가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7편까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오픈한 지 지금 개봉한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개봉했죠? 예. 네, 뭐 영국 텔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평점이 벌써 지금 다 나왔습니다. 네. 뭐 텔레그래프는 영국 텔레그래프나 아니면 가디언이나 아니면 로른 토마토에서도 지금 평점 5점 만점을 지금 주고 있고요. 로튼 네. 토마토에서는 지금 신선도 98%. 98%. 야, 저는 로튼 네. 토마토에서 그렇게 신선도가 98%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이게 그 관객 이게 그 평론가 평점이죠. 98%가. 그렇죠. 네. 예. 아마 그 관객 평점도 거의 여기에 막 그러니까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 최근 나온 네 편이 다 95점 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로그네이션부터인가. 로그네이션. 아니, 고스트 프로토콜이죠. 네, 고스트 프로토콜. 고스트 프로토콜. 그다음에 로그네이션. 그다음에 폴아웃. 그죠? 빠가오시고 네. 이번에 5년 만에 그 이제 Dead Reckoning 네. 5년 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외모 보면은 아직도 좀 정정한 것 같아요. 뭐 한 정정이란 표현 좀 그런가? 지금 좀 한 50대 아니 40대 초반, 40대 후반 그렇게 봐도 괜찮지 예. 않을까요? 예. 아까 제가 후배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 1편에 나왔던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 아니 그 탑건에 탑건이었죠. 나왔던 예, 얼굴을 아까, 보니까 예. 너무 잘 생겼더라. 86년도. 예. 그거는 86년 아닙니까? 86년.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어릴 때 아마 저 친구들이랑 좀 비슷한 나이 때 이제 찍은 영화겠죠? 지금 보면. 86년도에 그렇죠. 이제 탑건 아 그래도 저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황 기자랑 얘기하면서 탑건의 그 OST가 생각이 나 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들어봤는데 아, 그때의 그 톰 크루즈 얼굴이 와 진짜 너무 잘생겼고 정말 남자거든요. 예, 후배 기자가 탑건을 일부러 찾아봤대요. 아, 예. 탑건 1을 원을 예, 이제서야 봤구나. 예, 작년에 이제 탑건 2가 나왔지 않습니까? 매버릭. 예, 매버릭이 그쵸. 나오면서 예. 너무 궁금해서 1을 찾아봤는데 자기는 집중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잘 너무 잘생겨서 얼굴 보느라 바빴다고. 네, 얼굴 보느라 너무 바빴어. 왜냐면 거기 나오는 분들이 다 잘생겼어요. 발 킬머 나오잖아요. 또. 아, 그럼요. 예. 발 킬머도 나오는데 아니 그 사실 톰 크루즈 영화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데뷔했던 게 1983년 그 엔들레스 러브. 그렇죠. 엔들레스의 네. 남친 잠깐 남친 한 1분 나오나 뭐 그랬는데 그리고 또 청춘 스케치였죠. 그 네. 리스키 비즈니스 거기에 아, 그렇죠.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나올 때도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갑자기 탑건에서 이제 외모가 몰라 성형 좀 됐나 좀 달라 그니까 뭐 조금 더 이게 잘 생겨졌어. 제가 보니까 좀 어린 티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 것도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예. 어린 티가 빠진 정말 동안 얼굴에다가 몸짱이잖아요. 예, 거기 보면 정말 조각으로 빚은 예. 조각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광을 했던 것이고. 예, 예. 근데 그게 그 사실 톰 크루즈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좀
뭐 이게 인종차별이 절대 아니고 백인분들이 되게 빨리 늙잖아요. 원래는. 네, 원래는 네. 그런데 야 이분은 늙는 게 맞나? 사실 아까 저기 그 심연아 기자랑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폭삭하셨어요. 아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원래 동안인데. 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관리를 안 했던 한 순간에 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야 이거 톰 크루즈는 근데 톰 크루즈는 지금도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의 그런 추격진 씬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빠른 속도로 아직까지도 61세신데도 61하신데도 아직까지도 뛰고 계세요. 야 그 관절이 나만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톰 크루즈 영화 보면은 안 뛰는 영화가 없어요. 없죠. 달리는 네. 달리는 장면이 항상 나와. 그럼요. 예. 달려도 그냥 설렁설렁 달리는 게 아니라 예. 전력질주로 달리니까. 그게 왜 그러신지 예. 아십니까? 우리는 기억 속에 미션 임파서블밖에 없어서 그래요. 안 달리는 영화도 많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발키리나 이런 거 보면 예. 안 달리세요. 아, 미션... 발키리는 맞다. 그렇죠. 그냥 서 계세요. 그건 그래서 그러네. 이번에 예. 이제 개봉을 하면서 한국이 먼저 좀 개봉을 하면서. 아. 또 톰 크루즈가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뭐 한국에서 먼저 개봉됐나요? 예, 개봉하면서 예.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 톰 크루즈가 봤어요, 예. 그 부산 명예 시민이십니다. 아, 그래요? 부산 가겠지? 아, 이번에 명예... 부산 찍고 왔어요, 이번에. 예, 가서 이제 간 그 했는데 또 식당에 이제 또 하나의 뭐 유튜브 용... 쇼츠로 해서 예. 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톰 크루즈가 이제 식당에 이렇게 들어왔더니 아, 봤어, 그 봤어. 같이 앉아 있던 아저씨들이 네. 아저씨들 그 팬들이 그 탑건의 그 OST를 틀어 주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 해 주더라고요. 데인저존. 그러니까는 좀 그러면서도 이제 좀 인사해 주고 팬 서비스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근데 아 좀 아 많이 늙기는 늙었구나. 톰 크루즈. 예. 주름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그런 61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진짜 현실에서의 61살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예전과는 많이 정우성 같아요. 많이 예, 많이 늙으셨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액션씬, 목숨을 건 액션씬을 찍어내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뭐 한국 방문을 하셔서 뭐 부산에서 뭐 저희 했다 그러는데 이 그 사실 그 정도급 배우 되면 이 경호원들이 못 오게 막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경호원을 직접 뚫고 가셔서 직접 사인을 다 읽게 해주셨답니다. 예, 예. 그만큼 되게 친근하신 아저씨예요. 예, 톰 크루즈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한창 논란이 됐을 때 기억나세요? 사이언톨로지를 막 홍보하고 아, 네, 진행자하고 네. 싸우고 네. 이혼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이미지가 많이 추락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팬들 악수 다시 막 챙기는 모습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초심을 그러니까. 다시 챙기시는 예, 모습이 초심을 있었어요. 챙기는 모습. 제가 볼 때는 톰 크루즈 가장 리즈 시절은 90년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90년대 그렇죠. 그 어퓨그맨 변호사로 아, 나왔을 네. 때랑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때 잘 나왔고 제리 맥과이어 제리 그렇죠. 제가 아는 그 후배 기자 중에 또 한 분도 저기 제리 맥과이어 보고 거기에 또 반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톰... 이런데 군대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거죠. 조직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죠. 아, 톰 크루즈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버려가지고 예. 톰 크루즈가 사실 그 어려움도 극복했어요. 그 어렸을 때 한 20번인가 이사 다니고 아버지 때 되게 때문에 가난했고 네, 가난했고 집안 환경이 되게 부르했다 그리고 책을 난독증이고 아, 그렇죠. 책을 못 읽어요. 책을 못 읽어서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누가 읽어주면은 그거를 이제 그 대사를 외우고 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사이언톨로지에 꽂혔대요. 아. 그 책을 못 읽었는데 사이언톨로지가 제가 이제 사이언톨로지 홍보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지만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네. 그 난독증을 극복하는 그 기술이 조금 있나 봐요. No. 거기 가서 그거 거기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난독증을 극복하고 그때 심취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신의 장애물을 예. 넘게 해준 예. 종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뭔들 보태. 예, 원래 톰 크루즈가 꿈이 저거였잖아요. 신부 되는 거. 아 맞아요. 신부. 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꽂히는 게 좀 있는. 사실 그 종교 싶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셨는데 말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또 여담이지만. 그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 미미 로저스. 아, 그렇죠. 미미 로저스가 한번 톰 크루즈에 대한 불만을 한번 그 어떤 잡지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수도승처럼 산다. 아.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아, 뭐 그거 예, 수도승처럼 사는 거는 마누라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 아니? 아, 좀 그런 다른 아니죠. 아, 예. 네. 뭐 죄송합니다. 마누라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영화 다
이거 보실 거죠? 극장. 저는 극장 갈 겁니다.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 영화는 이렇게 돈 주고 봐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니 사실 이 이번에 저는 사실 톰 크루즈도 좋아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사이먼 페그라고. 아, 저, 맞아요. 좋아요. 네, 그 코미디언 아니에요? 개그맨? 네, 벤지 돈으로 네. 나오잖아요. 벤지, 근데 벤지. 항상 저기 그 이 톰 크루즈가 힘들 때 도와주는 IT처럼 막 네.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 저 그리고 그 말투가 너무 재밌어요 그분은 네. 그분이 이제 4편부터 3편에도 나왔나? 네 아, 3편부터 3편 정도부터 이제 같이 하셨고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그 빅네임스 그 해커로 아. 이렇게 아, 저기 흑인분? 흑인분 이렇게 덩치 좋으신 분 펄프픽션에 네. 나왔던 분 1편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유일한 캐릭터 함께 하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참 하나의 볼거리가 그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1편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CIA 저 아니 그 CIA를 해커 하려고 이제 그렇죠. 범죄자였죠. 네, 쫓겨났던 전 FBI가 아니라 거기서 뭘로 나오죠? 그 IMF. IMF. 이 IMF가 그 한국 97년 아, 그 IMF가 아닙니다. 임파서블 미션 포스. 네. 조사해봤습니다. IMF 네. 전 요원이었다가 쫓겨났다가 1편에서 이제 그 작전에서 모든 에단 헌트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그렇죠. 다 죽죠. 네, 다 죽어서 네. 다시 영입을 이제 에단 헌트가 하는데 그때 이제 등장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톰 크루즈 고마워한대요. 그 1편부터 그렇게 챙겨줘가지고 아. 특히 그 빅 레임스랑 네네네. 예. 그리고 이번 영화에 그 한인 배우도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성 이 뿔달 이 뭐지 아, 안테나 네네. 달린 여성. 그분이 저기 어머님이 한인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팜 누구? 어, 몰랐네요. 예, 팜 뭐 제 라스트 네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톰 크루즈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하고 치열한 그 격투전을 막 벌인대요. 아, 예. 그분이시구나. 예. 아, 그분이 네. 한인인가요? 한인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좁은 벽과 벽 사이에서 막 치열한 그 예고편에서 네네. 잠깐 나오더라고요. 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한인 피가 섞인 것 같이 예, 그렇죠. 보이긴 하네요. 예. 아마 백인하고 한인. 어, 그런 예, 것 그렇게 같아요.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톰 크루즈 영화는 돈 주고 봐도 별로 안 아깝고 제가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을 1, 2 4, 5, 6, 7, 아 6까지 다 극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오, 네. 3 빼고 3는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3도 사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상해에서 찍은 거죠? 맞아 맞아요. 네. 네. 이어지는 걸 보면은 재미가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정말 팬이어야 볼 수 있는 영화고 아, 그때 톰 크루즈가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았을 때안 좋을 때였어. 때죠. 네. 네. 그때 가장 큰 위기였어요. 시끄러울 때였고요. 네. 그리고 아, 그 미션 임파서블 그 당시가 이제 딱 사랑을 집어넣었을 때였거든요. 아, 그렇죠. 약혼자. 아, 맞네. 네. 그때 딱 고식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미션 임파서블이 그 불가능한 미션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자기 그 배우자 될 사람을 그렇죠. 지키기 바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인기가 좀 본연의 미션 임파서블 본연의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아 못했다 네. 이런 평이 있었죠. 결국에 결혼 못하지 않아요 거기서? 결혼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폴아웃에서 왜냐하면, 벌써 그 네.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그 여자군요. 어, 네. 자기 때문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줬죠. 네. 그래서 4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보내주죠. 숙제가 있네. 이번 7 보기 전에 6편부터 챙겨봐야겠네. 아, 복습을 해야겠네. 저기 그건가요? 무슨 연구원이랑 결혼했던 여자분이 전 부인인 아 전 부인이래 결혼하기 전 그분 같은데 저 연구원하고 결혼한 게 그 여자 그 여자 그러니까 헤어지고 안타깝네요. 나서고 아니, 세 분 모두 광팬이신가 봐요. 아니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올해 2023년 박스오피스 넘버원 지금 슈퍼마리오거든요. 14억 네. 불 정도 번 걸로 알고 있는데 미션 임파서블 이게 이 영화가 2023년 최고 흥행작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약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계였잖아요. 네, 되게 많죠. 네, 디즈니도 그렇고. 디즈니도 네. 그렇고 볼 게 없었단 네.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믿고 볼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는 게 너무 네. 좋고 극장에 갈 이유가 생겼고 네. 그리고 톰 크루즈라는 약간 거대한 네. 믿고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슈퍼마리오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톰 크루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영화를 왜 만드냐 그랬더니 자기는 관객을 위해서 만든다. 관객을 위해서 어쩌요? 만든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은 AI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톰 크루즈 영화가
최근에 그 매버릭에서도 약간 AI 상대하는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때 사실 그 육체파 배우기 때문에 AI에 되게 반하는 모습들을 많이 찍죠 그분. 예, 그러니까 AI가 이제 조종사들 다 없을 거다 거기에 맞아요. 이제 맞서 싸우는 건데 이번 영화에서도 어떤 약간 AI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스포일러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줄거리를 미리 안 봤기 때문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저거예요. 네. 그 실체가 없는 악당이 나오는데 그 악당이 1편부터 이어지는 그 악당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 1편에 나오는 그 키트리즈? 네네네네. 키트리즈가 나와서 저도 반갑더라고요. 오, 그 1편에서. 소름 돋았어요. 그거 보면서. 키트리즈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1편에서. 은석이자. 예. 일단 미션 임파서블이 워낙에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을 비롯해서 워낙에 팬이 엄청 많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흥행하지 않을까 싶고 또 탑건에서도 그랬지만 톰 크루즈 배우가 그 대역을 따로 쓰지 않는다고 네, 웬만한 거는 다 본인이 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그 만드는 제작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도 엄청 이게 CG가 아니라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톰 크루즈의 그런 액션 씬 같은 것을 보고 싶어서라도 팬들이 이렇게 많이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액션 씬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이킹 다이빙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예, 그것도 맞아요. 이제 그게 첫 장면에서 첫 장면이요. 이제 예. 그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거를 제일 먼저 찍자. 왜냐하면 다른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요구했다고. 아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톰 크루즈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찍겠다고. 예, 먼저 찍어야지 이걸 다 찍어놓고 나중에 찍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아지면 이 전에 썼던 걸 못 쓰지 않냐 이거를 그렇죠. 톰 크루즈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탈이 나면 아예 영화 접을 테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7 개봉했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란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